안녕하세요. 작고 고급 강의를 맡은 황진하입니다. 이번 이 고급 강의에서는 마이너 하모니와 그다음에 모달 인터체인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작곡을 함에 있어서 이제 끝판왕 화성들을 알아보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이제 다양하게 뭐 팝, 그다음에 가요, CCM 이런 예제들에서 재즈도 포함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마이너 하모니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분석을 해보고 자작곡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지까지 설명을 드리는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주차 1강에서는 일단 마이너 하모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마이너 하모니는 생각보다 종류가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메이저 스케일을 생각해보면은 메이저에서는 스케일 종류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그에 따르는 파생되는 하모니가 총 7가지가 있게 되는데 마이너 하모니 같은 경우는 일단 스케일 자체가 벌써 3개가 돼요. 내추럴 마이너, 하모닉 마이너, 멜로딕 마이너 이렇게 3가지의 스케일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파생되는 하모니도 더 경우의 수가 늘어나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각각의 마이너 스케일에 맞는 어떤 하모니가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노트로 같이 따라와 주시면 제목은 마이너 하모니 이렇게 되고 제가 일단 C키를 기준으로 C 내추럴 마이너 스케일을 먼저 그릴게요. Bb, 그 다음에 Rb, Cf 이렇게 하면은 C 내추럴 마이너가 되죠. 그럼 이제 이 위로 화성을 쌓으면서 플랫을 다 붙여줍니다. 라이 플랫 C에 플랫 라랑 미에 플랫 C랑 라이 플랫 네, 이렇게 되고 그럼 얘를 이제 코드 네임으로 먼저 정리를 해보면 C-7 D-7 플랫 5 E플랫 메이저 7 F-7 G-7 그 다음에 A플랫 메이저 7 B플랫 7 이렇게 7가지의 코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로마 숫자로 다시 정리를 할게요. 밑에다가 1도 마이너 7, 2도 마이너 7 플랫 5,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플랫 3도 메이저 7이 돼요. 왜냐면 로마 숫자를 붙일 때는 이제 메이저 스케일이 기준이기 때문에 C 메이저 스케일에서 3음은 그냥 3이라고 쓰고 싶으면은 미가 되죠, 미. 근데 여긴 지금 미 플랫이기 때문에 플랫 3도라고 표시해주는 게 맞습니다. 4도 마이너 7, 5도 마이너 7, 플랫 6도, 메이저 7, 플랫 7도 7. 네, 이렇게 7가지의 화성이 나오게 돼요. 벌써 딱 보기만 해도 메이저에서 봤던 화성들이랑은 좀 많이 다르죠? 이렇게 내추럴 마이너가 구성되고 그 다음에 하모닉 마이너도 해볼게요.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은 플랫 파, 솔
라플렛, 그 다음에 근향시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위로 쌓으면서 조표, 아, 임시표를 붙이면 라랑미, 미플레, 솔, 시레파, 라플렛. 요렇게 화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얘네 이름을 또 한번 밑에다가 표기를 해볼게요. 그럼 얘는 이제 C 마이너, 그다음에 그냥 C이기 때문에 메이저 세븐이 되죠? 디마이너 세븐 플랫 파이브, 그다음에 E플랫. 여기 오음이 반음 올라갔기 때문에 어그먼트 메이저 세븐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G 세븐, E플랫 메이저 세븐, B 디미니시 세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추럴 마이너와 하모닉 마이너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여기 있어요. 이 G7. 내추럴 마이너에서는 G-7. 그러니까 5도가 도미넌트가 아니고 저렇게 마이너 화성을 띄게 되는데, 하모닉 마이너에 넘어오면서는 드디어 5도가 도미넌트를 갖게 된다는 일단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모닉 마이너도 로마 숫자로 분석을 하면 1도 마이너 메이저 7, 2도 마이너 7 플랫 5, 플랫 3도 어그먼트 메이저 7, 4도 마이너 7, 5도 7, 플랫 6도 메이저 7, 7도 디미니시 7. 이렇게 7가지의 화성이 나옵니다. 내추럴 마이너랑 이렇게 눈으로만 비교해봐도 좀 다른 화성들이 나오고 있죠. 마지막으로 멜로딕 마이너 화성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멜로딕 마이너는 3음에만 플랫을 해주면 됩니다. 메이저 스케일에서. 자, 그래서 얘도 화성을 쌓으면 레파라도, 미플랫, 솔시, 레, 파라도, 미플랫, 솔시, 레파, 라도, 미플랫, 솔, 시, 레파, 라. 요렇게 되게 되죠. 얘도 코드 네임을 붙일게요. C 마이너 메이저 7, D 마이너 7, 그다음에 E 플랫 어그먼트 메이저 7, 그다음에 이제 4도가 F7이 돼요. 그쵸? 그다음에 G7, A 마이너 7 플랫 5, 그다음에 B 마이너 7 플랫 5. 이렇게 7가지의 화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이 멜로딕 마이너의 특징은 4도가 7이라는 거. 이게 가장 큰 특징으로 볼수 있겠고, 얘도 로마 숫자로 정리하면 도 마이너 메이저 7, 이도 마이너 7, 플랫 3도 어그먼트 메이저 7, 그다음에 4도 7, 5도 7, 그냥 6도 또 마이너 세븐 플랫 5, 7도 마이너 세븐 플랫 5. 네, 이렇게 7가지의 화성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토탈 총 정리를 해볼 건데요. 여기 보면, 자, 1도에서 마이너 하모니에서 1도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지금 총두 가지가 되죠. 어떻게 되냐면 1도 마이너 세븐이랑 1도 마이너 메이저 세븐이 있어요. 그쵸? 제가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내추럴 마이너는 마이너 세븐이고, 그다음에 하모닉 마이너, 멜로딕 마이너는 마이너 메이저 세븐이에요. 그쵸? 그러고 두 번째 이도는 이도 마이너 세븐 플랫 5랑 그냥 이도 마이너 세븐이 있어요. 3도는 3도 플랫 3도 메이저 세븐이랑 플랫 3도 메 어그먼트 메이저 세븐 요렇게 두 가지가 있고 4도는 4도 마이너 세븐 그다음에 4도 세븐 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5도 같은 경우는 5도 마이너 세븐이랑 그냥 5도 세븐이 있네요. 두 가지. 그다음에 6도 같은 경우는 6도 메이저 세븐, 아 플랫 6도 메이저 세븐, 그다음 6도 마이너 세븐 플랫 5가 있고요. 7도는 세 가지나 있어요. 플랫 7도 세븐, 7도 디미니시 세븐, 그다음에 하나는 7도 마이너 세븐, 플랫 5 이렇게 세 가지나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 하모니는 1도에서 2개, 2도 2개, 3도 2개, 4도 2개, 5도 2개, 6도 2개, 그리고 7도는 3개나 되는 하모니 경우의 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밑에다가 이제 마저 정리를 해볼게요. 2도는 2도 마이너 7 플랫 5랑 그냥 2도 마이너 7이 있네요. 3도는 플랫 3도 메이저 7이랑 플랫 3도 어그먼트 메이저 7이 있고 4도는 4도 마이너 7, 4도 7. 5도는 5도 마이너 7, 5도 7. 6도는 플랫 6도 메이저 7이랑 6도 마이너 7 플랫 5. 그다음에 7도 같은 경우는 3개예요. 플랫 7도 7, 7도 디미니시 7, 그다음에 7도 마이너 7 플랫 5. 이렇게 경우의 수를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도 2개, 2도 2개, 3도에서 2개, 4도도 2개, 5도도 2개, 6도도 2개, 7도는 3개. 네, 이렇게 마이너 하모니에 대한 경우의 수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1주차 1강에서 가져왔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이런 각각의 마이너 하모니들이 마이너 곡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어떻게 혼합되어져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같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의 음악 황진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